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크로 생중계한 40대 미국인이 다른 차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일 폭스뉴스와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의 카밀로 모레조는 지난 25일 오전 7시 47분께 텍사스주 휴스턴 저지 마을에서 조수석의 여자친구를 포함해 다른 3명과 함께 혼다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술 마시는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여자친구 레오스베르크스 곤살레스도 조수석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남친의 음주 장면 촬영을 도왔습니다. 모레조는 영상에서 술을 마시면 운전이 더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분여 뒤 생중계를 끝내고 나서 앞서가던 픽업트럭을 들이받아 곤살레스 등 동승자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술을 마시며 운전대를 잡았던 모레조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픽업트럭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주유소에서 촬영된 모레존의 차량은 사고 당시 워낙 빠른 속도로 달려 흐릿하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픽업트럭은 많이 파손되며 뒤집어졌고 모레존의 차량은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는 사망자들이 끔찍한 충돌 사고 전 무슨 짓을 했는지 소상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모레조는 음주운전 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8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모레조니 운전하기 전부터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고 그에게 술을 판 주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술에 취해 5m가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임택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1일 오전 2시 35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5m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5m가량에 불과하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고 앞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